서울 명동 한복판.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며 농성하고 있는 이들은 LG U+와 SK 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수리 기사들입니다. 실제로는 원청인 대기업을 위해 일하지만 형식상으로는 하청업체 소속인 이른바 사내 하도급 노동자입니다. 이들이 고공농성에까지 나선 이유를 직접 올라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너비 1m, 길이는 4, 5m 정도인 광고판 속의 좁은 공간이 이들이 먹고 자는 숙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해요. 식사를요? 예, 여기서 이제 버너 간단히 물 데워서 먹을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는 여기서 하고 이제 잠은 저는 여기 침낭 있잖아요. 이걸 피고 이쪽에서 자고 장애인 동지가 이제 저쪽 구석에서 침낭. 춥고 불편하고 배고픈 것보다 더 곤혹스러운 것은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 화장실은 이게 저희 화장실이고요. 생리에 항상 다 이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하셔서 밑으로 내려보내요? 네, 줄 매달아놓은 동지분들이 받아서 처리해주세요. 밑에 있는 동지분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저희들. 오늘은 이곳까지 올라온 의사가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보면은 10일 정도 지나면은 그 현기증 증세를 많이 이제 호소하시거든요. 기압차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제 현기증까지 더해지면은 훨씬 더 좀 약간의 좀 건강상의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좀 정리를 해야죠. 광고판 위로 올라가기 전 항상 몸에 감는 안전띠가 부실해 보이기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요.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이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상기시켜줬습니다. 황당하게도 이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박 대통령의 공약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글쎄요, 그 공약대로만 만약에 이루어졌더라면 저희도 이렇게 뭔가 아주 많은 일이 아마 안 생겼을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제하도 그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전 해보낼 일이 없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다면 이들도 안전하게 이곳을 내려오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체국에서 택배기사로 일했던 고은경 씨.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땀 흘려 번 돈으로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한 지 8년째인 지난해 4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43살의 한창 나이, 평생 큰 병을 알아본 적 없는 건강한 체질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더라고요. 아침에 못 일어나고 오줌을 쌌더라고요, 침대 위에. 저는 일단 너무 화가 나서 왜 이렇게 나이가 있는 어른이 오줌을 싸느냐 하니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오줌 쌌는지 몰랐다. 내가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이 오줌을 싸고 있는지도 내가 참 모르겠더라.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너무 피곤하다 하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하고 자 좀 한참을 있다가 또 기타를 치다가 저녁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날 네 그날 머리를 잡고 엎드려서 돌아가셨어요.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는 데다 퇴근 후에도 고객들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욕을 해서 뭐 경비실에 놔뒀다 이러면 왜 네 마음대로 경비실에 놔뒀느냐 다시 빨리 갖고 와라 우리 집 앞으로 갖고 와라 하면 퇴근을 했다가도 다시 나가야 됐었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해 보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숨진 고 씨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만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44만 명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누리당 최봉웅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의무화가 됐었다면 굳이 제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죠. 없는 돈에 8개월이라는 시간을 일에 매달려서 애들을 봐야 될 시간인데 남편 이런 슬픔 느낄 시간조차 없는 이 시간에 이 일 때문에 한참 뛰어다녀야 되고 자료를 찾아야 되고 10살 아들과 7살 딸만큼은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가 절실했지만 이 공약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몇 번 신청을 했었어요. 한부모고 도저히 안 되게 볼 사람이 없다. 학원으로 돌리기에도 부담이 크다. 여기서 한 6시까지만 봐준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는데 근데 안 된대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한 김희정 씨는 매 학기 등록금을 내기가 버겁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4분위에 속하는 희정 씨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 원 정도. 박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졌더라면 등록금의 75%인 250만 원은 국가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일부 받는다고 해도 등록금 350만 원 가운데 절반가량은 매 학기 빚으로 쌓입니다. 지금 대출금이 얼마 쌓였어요? 저는 이제 1,500이 넘었죠. 벌써? 예. 이제 또 1학년 1학기 때는 입학금까지 포함해서 거의 450 이상을 내요. 방이 얼마인가요 이게? 천에 40이요. 보증금 천만 원에 벌써 40? 네. 부모님이 매달 70만 원가량을 보내오지만 방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20만 원이 남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숙사가 대폭 확충됐다면 주거비를 아낄 수 있었겠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모자라는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 7시간씩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합니다. 정확히 최저임금 5,580원을 받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공약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청년들이요? 알바? 언제든지 투입 가능한 인력? 청년들의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원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발 허울뿐인 이야기 그만두고 정말 당신을 뽑았든 뽑지 않았든 아무튼 당신을 있게 한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버리지 마라 정도? 청년들에게 너무 상처를 주지 마라. 한때나마 대통령의 공약을 보고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 국가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는 거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그냥 이거를 묻고 싶고 저같이 아줌마가 이런 게 의문이 들 정도라면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고 이 나라가 지금은 좀 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청년의 삶을 갉아먹지 마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들을 거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